안녕하세요. 욕심보다는 열심. 오늘도 매 순간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라고 다짐하는 뻥 만드는 사람들 김영석입니다. 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일요일 5인데요. 서울 지역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가 오면 마음이 많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이 빗소리가 참 좋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그 8월 30일 날 출간이 되었던 그 책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행복의 그늘에서 나를 쉬게 하자라고 하는 그 나무 그늘 밑에 있는 배경에서 한번 쉰다라고 하는 책 표지도 멋진데요. 이 책에 두 번째 나와 있던 제 사연을 한번 낭독하면서 여러분과 한번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살면서 생각하면서 뻥튀기 생각을 노트북에 조금씩 적어서 놓아 기록했던 것이 어떤 기회에 이렇게 펼쳐져서 활자로 공동 저자의 이름에 대열에 끼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기쁜지 그걸 참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한 권씩 사서 다 나누어 드리고 싶지만 그럴 형편은 정말 못되고요. 이대로 한번 좀 멋지게 읽어 낭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숨을 쉬고 계시지요? 김용석. 오늘같이 바람 불고 몹시도 춥던 날 내 어부인께서 싸주었던 점심 도시락을 먹느라 뻥튀기 차량 옆 도로 난장에서 따뜻한 국물을 만들려고 간이 버너에 물을 끓이고 있었죠. 그런데 보온을 도우려고 도시락을 쌌던 신문지의 일면에 이렇게 큼지막한 고딕체 활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숨은 쉬고 계시지요? 4대 일간지의 일면을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런 글귀가 어찌하여 이렇게 크게 큰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꼼꼼히 살펴보게 되었어요. 사진은 김포국제공항에 이제 막 입국하신 아주 왜소하고 갸날프게 생기신 여성이 집채만이나 한 한국 남성과 손을 잡고 건네던 첫 인사말이었는데요. 지금도 숨은 쉬고 계시지요? 호기심으로 천천히 집중해서 읽어 내려가는데 살펴보니 틱낫한이라고 하는 분은 저자의 이름입니다. 분은 베트남 출신으로 지금은 프랑스로 망명해서 플럼 빌리지에 명상 공동체를 설립하고 운영하시는 승려이시고 시인이며 평화운동가라고 합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추천되신 분이라서 웬만한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시련만 하루하루 벌어서 길바닥에 노점상 장사꾼에게는 그저 달나라 같은 토끼, 달나라의 토끼 같은 이야기, 이름일 뿐이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 이 질문은 그야말로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한 숨을 쉬고 있기는 한 건가? 하는 질문으로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어린 시절 높은 잣나무에서 떨어져 잃었던 정신에서 깨어나 온통 세상이 깜깜한 암흑천지에 저 먼 곳으로부터 아주 천천히 다가온 깨알만이나 한 빛이 억지 숨으로 돌아와 결국 여기까지 모질게 살아오면서 그 한 올의 숨의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IMF라고 내일이 걱정이라고 내 식솔들이 문제라고 허둥지둥 살아내려나? 그때 그 숨의 고마움은 십수년 동안 까맣게 잊고 살아온 거였지요. 가르침의 중심은 다만 멈추고 숨을 들이쉬면서 감사하고 숨을 내쉬면서 기뻐하라.
그래, 이 숨 하나만 편하게 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던 일이던가. 그래, 인생 뭐 있어? 숨 한번 내쉬고 들이쉬지 못하면 그만인 건데, 숨 들여쉼에 감사하고 숨 내쉼에 기쁨으로 잊지 않으면 이것만으로도 이미 사는 게 행복으로 너희에게 다 주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피요 그리스도의 은총이라지 않던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바람맞이 종이상자 안에서 버너에 끓였던 물이 다 졸아버린 코펠에 물을 다시 부어넣고 라면 반쪽에 찬밥 함께 끓여 스프로 간해서 죽처럼 밥처럼 안주처럼 종이컵 한가득 부어 마시던 방한용 그 소주 한 잔의 달달함이 아직도 내 인생의 한 그릇으로 잊혀지질 않아서 여러분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당신 지금도 숨은 쉬고 계신가요? 나는 그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